그런 그녀가 관절 건강을 위해 즐겨 섭취한 것이 바로 미꾸리 요리였던 것. 이 미꾸리가 관절에 좋다고 지인들이 말씀도 해주시고 꾸준히 이걸 먹었더니 많이 건강해졌어요. 걸어다니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지고 미꾸리 먹고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꾸준히 미꾸리를 섭취하다 보니 자신만의 손질 노하우도 생겼다. 일단 굵은 소금 한 줌을 뿌려 해감과 함께 1차 세척을 한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뭔가를 가져오더니 미꾸리를 문지르기 시작하는데 대체 뭐라는 것일까? 깻잎으로 닦고 있어요. 깻잎으로요? 네. 평소 자신만의 방법으로 깻잎을 이용해 미꾸리를 세척한다는 박정선 씨. 왜 깻잎으로 닦으세요? 깻잎으로 미끄러운 거 그걸 다 닦아주는 거예요. 비린내도 없어져요. 깻잎에 페릴라 알데하이드와 리모넨 등의 성분이 비린내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깻잎과 소금을 이용해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이 헹궈주면 미꾸리 손질 끝. 이제 그녀만의 미꾸리 활용법을 볼 차례. 미꾸리 어죽 하려고. 미꾸리 어죽이요? 먼저 미리 준비해둔 사골 육수에 푹 삶아서 뼈까지 부드러워진 미꾸리를 믹스해 놓고 곱게 갈기를 반복한 다음 걸리는 게 없을 정도가 되면 체에 받쳐 다시 한번 건더기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어죽 준비가 완료된다. 이어서 된장에 고추장,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 후 곱게 간 미꾸리와 1시간 이상 불린 찹쌀 한 움큼 그리고 채썬호박과 부추를 넣고 한 번 더 끓이면 먹음직스러운 미꾸리 어죽이 되는데 기다리는 일만 남았나 싶은 그때 갑자기 대파를 손질하기 시작하는 박정선 씨. 어죽에 이 대파는 꼭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들어감으로써 더 건강도 증진시키고 부드러워지고 맛도 나고. 마지막에 대파를 넣어 뜸만 살짝 들이는 것이 박정선 씨만의 어죽 비법이라고 한다. 미꾸리의 맛과 영양이 통째로 관절 건강 지킴이 미꾸리 어죽 완성. 영양 가득한 미꾸리를 곱게 갈아내 만든 추어 어죽은 영양이 풍부한 자양강장의 음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났을 때 뼈까지 녹도록 푹 고아낸 어죽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뼈 건강은 물론이고 소화 흡수에 좋기 때문에 신체 컨디션 상승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에 대파를 넣어주셨는데 대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골밀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